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었던 대선 전 개헌을 묵살한 문재인 후보가 급한 마음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염원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어제도 어차피 안 될 일이니 민주당에 두세 명, 서너 명도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된 오랫동안의 논의되어 온 저간의 과정을 보면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미국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거 다 넣어보라. 그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죠, 누더기.